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카카오페이의 공모주 일반 청약 결과 5조 원이 넘는 증거금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대표 주관사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이틀간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가 집계한 청약 증거금은 5조 6,609억 원이었습니다. 청약 주식수 기준 통합 경쟁률은 29.6:1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IPO 사상 처음으로 일반 청약 잡목 공모주 물량을 100% 균등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평균 예상 균등 물량은 2.33주입니다. 청약을 마감한 카카오페이는 다음 달 3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